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지금 작업은 뉴카렌스에요. 뉴카렌스 안개등 운전석 안개등 교환하는 작업입니다. 자, 일단은 밑에 보시면 핀들이 플라스틱 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카바를 이렇게 벗기게 돼 있죠. 이렇게 카바를 벗기게 돼 있어요. 그럼 요 뒤에를 보면 뒤에는 잘 안 보이네요. 뒤에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뒤에 한번 보면 안 보이죠. 요 뒤에 안개등이 숨겨져 있어요. 안개등이 숨겨져 있는데 제 손으로 들어가서 일단 빼는 거, 분리하는 거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잭을 빼야 됩니다. 잭. 어이구, 쉽지 않네요. 아이고. 자, 이렇게 뒤쪽에 언더 카바, 운전석 언더 카바를 피스를 빼면 이렇게 안개등 여기 보이죠? 이 잭을 제가 빼놨어요. 지금 빼놓고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빼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보면 요 전구가 나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안 보이죠? 잘881로 돼 있어요. 881. 그러면 제가 갖다 놓은 게, 자, 881이죠. 요 전구를 갖다 꼽는 거예요. 지금 한 손으로는 핸드폰, 한 손은 전구를 지금 까고 있어요. 전구를. 자, 이렇게 해서, 아까 팬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홈이 딱 있어요. 이렇게 딱 들어가요, 홈으로. 그 다음에 잭을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죠. 이렇게. 그러면 안개등은 교환이 됐죠. 그래서 조립은 이렇게 반대로 조립하면 돼요. 이렇게 카바 모양대로 해서 플라스틱 핀 아까 제가 두 개 뺐죠. 두 개.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핀이 어디로 갔죠? 빼는 핀이 한개 없어졌어요. 그러면 핀을 새 핀을 하나 이렇게 새핀또 꼽아 드려야 돼.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저희가 갖고 있어요. 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으면 키 온 하고 안개등 키면 아마 이제 불 들어올 거예요. 이렇게 미등을 켜고 키를 ON을 하면 이렇게 운전석하고 조수석 다 들어와 있죠. 위에는 나이트 쪽에 미등 두 개 들어와 있고 밑에 쪽에 안개등이에요. 이렇게 하면 안개등 작업은 끝났습니다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